네, 오늘 전문가들 분위기 좋습니다. 상승 4명, 보합 1명입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LCC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기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원익 머티리얼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L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셀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정식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고요. 뭐 소폭의 상승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52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 목요일 2,523포인트로 2,500 돌파한 이후에 금요일 그리고 전거래일까지 해서 사실은 조금씩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수급적으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뭐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수급적으로 나쁜 수급은 아니지만 확실히 거래 대금이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뭐 매수 금액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지만 미국 증시는 더 사실은 좀 더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랠리는 지수에 대한 랠리는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단계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수는 쉬어가지만 스탠스 자체는 긍정적인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조금씩 쉬어가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해서 전망을 한 이유는 본다라면 전거래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좀 바닥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뷰가 뭐 반도체가 내년 실적이 조금 꺾인다는 거는 사실인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주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제의 분위기 오늘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라면 보합에서 소폭 정도는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밑으로 내려가자니 시장 뷰 그리고 국내 증시는 특히나 더 밸류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자니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그렇고요. 국제 유가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크게 변동하기에는 지금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전체적으로 시각은 긍정적인데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이럴 때는 조금 신중해져야 되는 그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데 사기는 사야 되겠고 그럴 때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높은 이런 종목들로 많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본다라면은 가격 매력도 높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적이 뭐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꺾이는 정도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많이 싸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이런 종목들이 수급적으로는 좀 유리한 상황이 당분간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상승장을 예상을 하시는데 큰 폭보다는 소폭의 상승을 예상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지수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시장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반등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반등에 따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은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 뭐 연설도 있고
미국의 바이든이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서명도 있었고 오늘 밤에는 FOMC 회의에 대한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앞둔 상태에서 공격적인 자금의 유입이 좀 제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강보합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보진 않지만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극성은 띄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못 올라온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분명하고 4분기, 3분기, 4분기 때 실적적인 개선이 예상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해본다면 시장 대비 우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올해 상반기보다는 나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장은 공격적인 접근은 좀 어렵겠지만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LCC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죠. 가격이 싸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개선이 2분기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가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가 됐고 하반기 흑자 전환도 가능한 LCC들이 있어 보이는 만큼 실적 개선과 가격 매력도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CC 관련주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기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뭐 유통하는 기업인데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3, 4분기 때는 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편성 매출이 많이 늘어났었던 상황인데 4분기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플레이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뭐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 다각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가장 많은 오리지널 작품 판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저점대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대외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보다는 어찌 보면 이렇게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